뉴욕 캐리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사연으로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 번쯤은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는 구독자 사연 코너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의 영상이 다소 길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글이나 영상이 많아서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게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정도 IT 기업에서 일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미국에 취업이 되어 파이낸스 회사에서 전산실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도 많이 변하고 미국도 회사별로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서 참고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차이점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 40시간입니다.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아침 8시부터 4시가 가장 보편적이죠. 여기도 사무직이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IT는 일의 특성상 저도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하는데 몇 시간 하는 경우 컴 타임, 즉 대체 휴가로 쉬곤 합니다. 개인 휴가, 페이드 타임 오프 PTO는 회사에 따라 근속 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20년 장기 근속이라 좀 많습니다. 1년에 33일입니다. 6주하고 이틀이죠. 물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는 말이죠. 공휴일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진짜 거의 모든 회사에 쉬는 공휴일은 New Year Day, Memorial Day, July 4th, Labor Day, Thanksgiving Day, 크리스마스 정도이고 회사에 따라 며칠 정도 더 쉽니다. 저희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12월 31일 0.5일을 추가적으로 공휴일에 포함시킵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 콜럼버스 데이 등 해서 15일 이상 되는 회사도 있더군요. 만약에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 전이나 그 이후에 다른 날에도 쉽니다. 회사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통상 업무 강도는 한국보다 많이 약합니다. 아니라면 그 회사에서 나오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봅니다. 한국에서 한 사람이 할 일을 여기에 두세 명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회사는 운영이 되냐고요? 저야 모르죠. 여긴 다 그렇게 해도 회사가 운영이 되나 봅니다. 한국 회사에 비교해서 그 구조와 업무 효율 등 뭔가 차이가 있겠죠. 업무 강도는 낮지만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사람들 간의 평판이 안 좋거나 매니저한테 찍히거나 사람 사는 동네니까 이런 일도 생기겠죠.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회사 생일 고달파집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렇죠. 해병대라고 다 어렵고 방위라고 다 쉬운 건 아닌 것처럼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디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 잘라낸 거 무지 쉽게 합니다. 이것을 fire, 해고라고 하고 회사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팀이 통째로 없어지고 이럴 때의 layoff, 정리해고라고 해서 조금 경우가 다르죠. fire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의 이유라면 범법행위, 회사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 예를 들어서 회사 기밀 유지, 위배, 같이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일 못해서 자르기도 합니다. 업무 능력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직속 매니저와 사이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한테 무슨 이유이든 밉보이면 회사 생활 힘듭니다.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내려지면 몇 달간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시간이 주어지지만 사실은 대부분 요식 행위이고 결국 내보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기도 명태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빅3 자동차 회사가 있죠. 자동차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명예 패키지 받고 많이 내보냈죠. 그런 후에 다른 회사로 취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도 IMF 때 명태라는 걸 처음 봤죠.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집에서 일하지만 평소에 사무실에서 보면 빈자리가 그렇게 많습니다. 개인 휴가를 낸 사람, 집에서 일하는 사람, 오늘 어디 갔다 늦게 나오는 일이 있어서 집에 일찍 간 사람, 집에 뭐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러 나온다, 오늘 집으로 중요한 소포가 배달된다, 오늘 누구를 픽업하러 공항에 나가야 하니 집에서 일한다,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 출근한다, 애가 오늘 학교 쉬는 날이라서 집에 있어야 한다, 오늘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집에 일할래 등등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렇게 오롯이 하루 8시간 일주일 5일 근무하는 사람이 힘듭니다. 그래도 회사가 돌아가냐고요? 돌아가네요. 그런 플렉시빌리티가 일 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 맞벌이가
기본이고 애들은 중요시하고 개인적인 일을 중요시합니다. 회사가 먼저 절대 아닙니다. 애 키우는 한국 엄마들 볼 때 여기 너무 좋죠. 유럽은 아마 더하겠죠. 이런 사회 구조와 문화의 지원 없이 맞벌이는 공허한 말뿐이겠죠.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기초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붙잡고 싶고 그렇게 해도 회사에서 안 잘리니까 그렇게 하죠.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팝니다. 미국은 금융위기 때를 제외한 지난 2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랫동안 호경기였고 특히 IT는 인력이 너무 부족했던 터라 급여도 엄청 뛰었고 현재 급여 수준도 제일 높은 직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일이 힘들거나 고도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 개의 디파트먼트 부문이 있고 그 아래 팀, 부서가 있는 구조입니다. 회사 꼭대기는 CEO, 프레젠트가 있고 그 밑에 CFO, COO 등 높은 이사들이 있죠. 저희 IT 부문장은 CIO입니다. 한국 회사도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으로 압니다. CIO 밑에 Vice President, 한국말로 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 고참부장, 이상대우 정도가 됩니다. 몇 개의 팀을 관할합니다. 각 팀장은 Directory, Senior Manager, Manager 등으로 한국으로 치면 부장, 차장, 과장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밑에는 Supervisor, 가 있고 있는 팀도 있고 없는 팀도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는 팀이 커서 매니저가 관리하기 힘든 경우 보조 역할로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팀원입니다. 팀원들은 그 스킬 레벨에 따라 주니어, 인터미디에이트, 시니어, 리드 등으로 나눕니다. 참고로 저는 리드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입니다. 주니어가 갑자기 시니어나 리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같은 기술직이니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야 하니까요. 관리직은 상관이 없어 시니어 DBA가 DBA 매니저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매니저 자리가 비면 경력직을 새로 뽑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미국에 잡을 잡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998년에서 1999년 그 당시 IMF 등이 맞물려서 IT와 자동차 엔지니어 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했고 미국은 Y2K 특수로 미국 인력회사에서 사람을 나와서 한국의 호텔 하나 잡고 며칠 동안 인터뷰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를 통보받고 비자 받고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작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2000년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연결이 되어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취업이 된 케이스인데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대량으로 이민 1세가 미국 회사에 취업이 되어 들어온 예는 없을 겁니다. 그 외에는 이민 1세대가 미국 회사에 취업하는 예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취업비자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저처럼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을까 싶은 게 그때만큼 비자 스폰서라든가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드릴 만큼 여기 잡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아주 없지는 않겠죠. 아는 분은 몇 년 전 50만 불 조건부 투자 이민 신청하고 2년 뒤에 영주권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50만 불에서 얼마를 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E2 비자로 와서 세탁소를 몇 년간 하면서 와이프가 다른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을 받기도 하더군요. 여기서 인터뷰를 어떻게 보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한두어 시간 사람 앞에 두고 몇 명이 돌아가면서 기술적인 질문도 하고 인성 테스트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 학교, 출신, 가족사항 등 같은 개인적인 질문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만 질문합니다. 곤란한 질문은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여러 사람 동시에 비교 인터뷰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뽑으려고 인터뷰하지 떨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대졸 취업은 경력이 없으니 어느 학교 출신인지 학교 GPA는 어땠는지도 봅니다. 경력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을 적법하게 하려면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니면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공고 때 아예 취업비자 스폰서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취업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래서라도 사람을 데려오고 싶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했죠. 취업비자로 일을 시작하고 잘하면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취업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스폰서도 해줍니다. 다 사람을 잡아놓으려는 생각이지 절대로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시면 됩니다만 취업비자가 처음 3년 한번 연장할 수 있어서 총 6년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영주권이 없으면 일을 못하거든요. 영주권 걸리는 시간은 몇 달에서 몇 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피가 마르는 순간이죠. 저는 3년 정도 만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일단 영주권이 나오면 굳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사는데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비슷하게 미국 왔는데 유난히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아니면 레이오프 당해서 중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신분이 없어지고 결국 불법 체류자가 되더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결국 잘들 되시더군요. 컴펜세이션, 연봉 보너스, 보험 등. 연봉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당연히 경력이 많아지면 그리고 직급이 높으면 많겠죠. 회사마다 같은 직종에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연봉은 꽤 다를 수 있고 특히 미국 지역마다 편차도 상당합니다. 생활비가 워낙 다르니까요. 연봉 협상은 사실 별로 없고요. 매년 평가를 받고 같은 직종의 급여 수준을 고려해서 회사에서 금액을 제시하고 개인은 그걸 받아들이는 식입니다. 호경기 때는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안 되면 더 주는 대로 가기도 하니까요. 여기 사람들이 회사를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여긴 아주 흔한 일이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연봉 협상은 사실 그렇게 회사를 옮길 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 사람들 말로는 호경기 때 가만히 있으면 연봉 안 올려주니 회사 옮겨다니면서 뻥튀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아예 연봉을 광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터뷰 다 통과하고 맨 나중에 이만큼 줄 건데 올래 하고 묻고 오케이 해야 최종 결정이 나니까요. 대졸 신입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한국처럼 딱 정해져 있어서 연봉 협상 없습니다. 여러 군데 되면 더 주는데 가면 되죠. 회사마다 보너스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금액도 천차만별이지만 한국 삼성이나 예전에 현대자동차처럼 돈벼락을 주지는 않습니다. 연봉은 몇 퍼센트 정도죠. 미국은 의료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보험이 없으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미국 의료보험은 공공서비스라기보다는 개인 비즈니스라 보험회사도 엄청 많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보험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사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합니다. 같은 보험이라도 좋고 나쁘고 천차만별입니다. 지병이 있는 사람은 회사를 정할 때 그 회사에서 어떤 의료보험을 제공하는지 꼼꼼히 따집니다. 저도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경우에 둘 중에 좋은 보험에 가입하면 되겠죠. 회사에서도 보험비를 일부 내주고 저도 일부 냅니다. 제 부담액이 한 달에 700불 정도 됩니다. 병원에 가면 사안에 따라서 공짜도 있고 제가 진료비의 일부를 또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날리더라도 병원엔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살다 보면 갈 일이 생기죠. 6월 집에 나무 자르다가 전기톱에 손가락 쳐서 몇 반을 꿰맸는데 400불 나왔고요. 지난달에 장 내시경을 하고 용종을 하나 뺐는데 이것저것 다 해서 $1,000, 1,000불 정도 제 부담이 되더군요. 물론 보험 처리하고 나머지가요. 장 내시경은 공짜인데 용종을 뗐기 때문에 단순 검사가 아니라 진단되었다네요. 자주 아픈 사람들은 의료보험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웃지 못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 생활의 이면. 20년 넘게 살면서 미국 생활에 대한 제 생각도 바뀝니다. 20년 더 살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사람 사는 곳이라고 어디든 똑똑하고 일 잘하고 친절하고 싹싹하고 에너지 넘치고 정 많고 뭐 그런 사람들 다들 좋아하고 회사에서도 잘 나갑니다. 특히 모나지 않게 두루두루 사람을 잘 사귀고 둥글게 살면 좋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독불장군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건 동서고금의 진리이고요. 굳이 다른 점을 꼽으라면 여긴 누가 크게 푸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승진이나 돈 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돈 더 준다는 데 싫다는 놈 없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가족이나 자신을 희생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래도 돼? 네,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일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습니다. 대충 일해도 대충 살아도 대충 사라지는 곳입니다. 저 같은 영어 버벅대는 이민자가 와서 나름 잘 먹고 잘 사는 곳입니다. 한국에서처럼 아니 그 정도 아니고 미국 애들만큼만 해도 먹고 삽니다. 이게 저의 아메리칸 드림의 definition입니다. 제가 하는 비유로 한국은 흐르는 강물에 거슬러 올라 헤엄치는 곳이라 헤엄치지 않으면 뒤로 밀리지만 미국은 잔잔한 호수 움직이면 앞으로 무조건 나아가는 곳이다 라고요. 미국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어려운 질문이죠. 세계 최강대국이라 약소국을 후려쳐서
그러지도요. 회사에서 친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합니다. 회사도 1년에 한두 번 점심을 같이 먹는 정도이고 정말이지 따로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여기서 자라서 영어에 문제가 없는 제 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공과 사가 확실히 구분되죠. 그렇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데 그게 여기 문화입니다. 가족 중심이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 보니 20년을 일했지만 한국처럼 직장 사람들 간의 정 같은 거 그렇게 쌓이지 않습니다. 회사 사람들 모여서 술 마시고 노는 좋아하시는 분들 무지 답답해합니다. 그렇다고 부모 형제 친구가 있나요? 경조사가 있나요? 정말 심플합니다. 저는 교회에 출석하고 거기서 한인분들하고 교류하고 주말에 골프치고 정도 하는 게 사회생활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가족이죠. 때로는 사실 심심합니다만 1년에 한두 번 여행 가고 가끔 한국에 가는 거 기다리고 그렇게 삽니다. 이젠 꿈도 생겼습니다. 퇴직 후엔 한국에 나와서 살 생각도 좀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지역사회에 제가 필요한 곳에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 몇 년간 회사 생활을 무지 헤맸습니다. 미국 생활에 적응 안 되고 영어 안 되고 해서요. 잘리지 않을까 노심초사. 사실은 지금도 합니다. 사실 누구도 다 그리고 항상 합니다. 한족도 많이 있었죠. 제가 잘 나가서라기보다는 주위에서 가족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신 분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영어가 벽 맞습니다. 처음에 1대1 대화, 그 다음은 전화, 그 다음 회의, 그 다음은 전화회의 등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고 닥치면 다 합니다.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 왔는데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다행히 여기 영어가 모국어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영어 한국 사람보다 잘합니다만 미국 사람들 영어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내심이 꽤 높아졌습니다. 본인도 노력하셔야겠죠. 그러다 보면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되는 것도 생기고 이 일 잘한다는 얘기도 듣곤 합니다. 세 번째, 맺은 말. 한국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잘 살았을까? 가끔 생각합니다. 한국의 친구들 잘 되는 소식 들을 땐 특히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애들입니다. 애들은 그 지옥 같은 학교와 입시 그리고 취업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분들 미국이 아니더라도 세계 각지로 많이 나가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들 해나갈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15년 후 40세가 되면 리타이어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진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난 미국에 사는 게 참 행운아야. 여기가 아니었으면 얼리 리타이어먼트 할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그놈은 몇 년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자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네요. 오길 잘했어. 자, 어떠셨습니까? 영상 내용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맞아, 나도 저랬어. 나도 같은 마음이야. 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사람 사는 모습 다 똑같고 어딜 가서 살든 다 똑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구독자 사연으로 보내주신 분의 도움이 많이 되시는 미국을 이민을 생각하시고 또 미국의 이민의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시는 실생활에서의 경험담의 소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독자 사연을 길게 보내주신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께도 저 뉴욕키다리쌤 또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욕키다리쌤의 구독자 사연처럼 여러분들이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또한 미민생활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함께 공유 나눌 수 있는 영상에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보내주실 내용은 newyorkkidarisam@gmail.com입니다. 제가 하단에 이메일 주소 걸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끝까지 해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눠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